에린 씨, 빙빙 안 돌리고 바로 말할게요. 빨리 그만두고 나가라고요? 그런 얘기하는 게 불편해서 이런 거 사주시는 거면 꼭 안 그러셔도 되는데. 아니요, 킹스백에서 계속 근무해줘요. 네? 정말요? 하지만 본 씨는 어제 분명 안 된다고. 킹스백 팀장은 나예요. 내가 책임자라고요. 어차피 매장 관리자명 필요했던 거니까 에린 씨는 하던 일 꾸준히 해주면 돼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사장님. 문성수 실장을 봤다죠? 그것도 제2인터내셔널에서? 그 얘기 나중에 증언해 줄 수 있나요? 그게... 안전은 걱정 마요. 우리가 특별 보호해 줄 거예요. 제2인터내셔널은 방산 로비를 하는..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권을 위해 검은 돈이 오가는 불법적인 회사예요. 정의와 평화를 위해 꼭 실체가 파헤쳐져야 되는 회사란 얘기죠. 거기 연루된 사람들 전부 다. 에린 씨는 거기서 일했던 사람이고 비밀도 알고 있어요. 문서도 손에 넣을 뻔했고, 맞죠? 네. 게다가 제2인터내셔널 진영태 대표랑도 친하잖아. 꼭 그런 건 아닌데. 앞으로 더 친해지면 되죠. 그동안 내가 서운하게 했던 게 있다면 다 잊고 킹스백에서 기쁘게 일해줘요. 내 정보원으로도. 정보원이요? 별거 아니에요. 에린 씨 상태 아니까 어려운 일은 절대 안 시켜요. 뭐 가끔 심부름이나 하면 되는 정도? 글쎄요. 뭘 그렇게 고민을 해요? 기존에 가방 판매 관리 업무 외에 목숨을 건 증언도 해야 하고. 월급 20% 인상해 주죠. 제가 심부름까지 해야 하는 거라면 10% 더. 콜.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. 아, 운전은 좀 하죠. 그럼요. 콜.